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호실적입니다. 대한항공 리포트가 올라왔네요. 대한항공 화물 부문의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다. 이렇게 메리츠 증권에서 내다봤는데요. 화물 부문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40.2% 늘어난 1조 8,968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. 이 여객 부분 같은 경우는 회복 구간으로 진입하고는 있으나 실적 견인까지 기대하긴 이르다. 이런 평가도 함께 내놨는데요. 리포트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그렇고요. 지속적인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도 그렇고요. 네. 네, 화물 부문의 호실적 오늘 리포트까지도 도와주네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.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. 화물에 대한 얘기. 네. 그래서 그쪽이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조금 이제 실적을 좀 견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러한 이제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물류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항공 운임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굉장히 좀 높은 상태, 132%나 높은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속적으로 이런 화물에 대한 매출이 견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의 이제 중국 상하이 봉쇄가 다시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계속 나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에서 마스크를 쓰는 거를 선택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최근에 거리두기도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러한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기대감은 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행 쪽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코로나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가격리 부분이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국제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물론 뭐 이제 비교를 하는 대상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한 20%대에서 25%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리오프닝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항공주에서도 아무래도 실적이 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에 대한 이런 조건부 합병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좀 견인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작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기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이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대형주이긴 하지만 대한항공 쪽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나게 됐을 때 좀 수급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일단 여행이 또 회복이 됐을 때 장거리 수요 부분이 매출이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주변국들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항공주들의 흐름이 큰 폭으로 좀 변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이 항공사들 정말 좋지 않았잖아요. 네. 근데 발빠르게 좀 선제적 대응을 한 게 대한항공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적 그렇게 좀 받쳐진 부분이 있는데 여객 부문까지 더해준다면 실적 성장이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네.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요. 지금 연속적으로 순매수,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오늘까지 지금 6거래 일제인데 메이저 수급이 붙는 이유도 결국은 리오프닝 수급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? 그렇죠. 이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물론 이제 항공 쪽은 유가에 대해서는 좀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리오프닝 쪽으로 했을 때 어쨌든 항공이라든지 여행 쪽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엔터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조로 봤을 때 또 워낙 또 주가 많이 눌렸습니다. 눌리기도 그래서 했지만 또 한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. 항공주가 오히려 좀 더 올라가 있는 경향이 있다. 다른 리오프닝 주에서는. 네. 예.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
이 전반적인 리오프닝이라는 섹터 자체에서도 이제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그 후발로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. 항공이 단연 으뜸입니다. 항공 다음에 이제 여행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. 그리고 우리가 리오프닝이 되고 사실 놀러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욕구 불만이 있습니다. 지금 아직 그 부분이 남아 있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면 빠르게 비행기를 한번 타고 싶기 네. 때문에 뭐 그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 매력도로서는 좀 부각이 되지 않나라는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, 지금 일단, 시점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장은 강보합권 흐름이네요.